여러분들 안녕! 제가 지금 어디를 나왔냐면요, 올겨울 이렇게 추운데 추울 때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나 또 쪼꼬미 분들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짜잔! 바로 여기는 진짜 핫한 샐러드만 많이 온다는 한남동의 바로 그 유명한 편집샵 한남동 비커인데요. 사실은 저를 아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곳에서 쇼핑을 진짜 자주 합니다. 저를 보고 싶으시다면 쪼꼬미분들 한남동 비커로 오면 돼요. 이번 겨울에는 어떤 트렌드가 또 유행할지, 또 어떻게 입어야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예쁘게 겨울을 낼 수 있을지, 오늘 여기 한남동 비커를 제 원데이 드레스룸이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해주고 보면서 올겨울 트렌드로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컴! 사실 여기 지금 오픈하기 전이거든요.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 특별히 부탁해서 광고 절대 아니고요. 촬영 협조만 구해서 지금 오픈 전에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로 밤에 많이 왔었는데 오늘 회의가 없으니까 여유롭게 한번 제가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에는 좋은 점이 컨템포러리한 우리나라 디자이너 룩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특히 1층에는 지금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의 신진 디자이너 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옷들은 사실 그 샵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 부티크에서 좀 민망할 때가 있어. 거기까지 내가 찾아가가지고 옷을 보고 하는 게 비쌀 것 같기도 하고 함부로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비커에 오시면 쉽고 간편하게 쪼쪼쪼쪼쪼쪼 있어요. 여러 유행하는 모든 신진 디자이너들이. 저는 촬영하는 옷들을 고를 때도 직접 와서 여기서 옷을 사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저는 비코에서 처음 봤거든요. 여기 옷들이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약간 흘러내리듯이 루즈하게 떨어지는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고 좀 팔이나 좀 기장이 긴 편인데 그게 전혀 짧지 않고 유럽 옷들처럼 되게 길게 나왔어. 브랜드로 따지면 약간 르메르나 약간 에르메스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너무 소재가 또 편한 소재들이야. 집에서 빨래하거나 뭐 이러기 어려운 소재들이 아니야. 드라이 안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10만 원대에서 막 30만 원대까지 막 자켓 같은 거 30만 원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코트도 너무 예쁘다. 약간 에르메스에서 많이 볼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런 네이비 컬러를 잘 입는 사람이 패션계에서는 진짜 고수라고 해요. 제일 고수들이 매치하는 컬러가 바로 네이비하고 블랙. 그걸 잘못 재면 최고야 이렇게 쳐줍니다. 저 어울릴 것 같죠? 이런 또 한번 입어줘야지. 너무 예쁘다, 그죠? 저도 안 그래도 그걸 걱정은 안 돼. 아무래도 일을 저질릴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이런 컬러는 뭐 화이트, 뭐 네이비, 블랙 다 잘 어울리잖아요. 사실 코트를 긴 걸 사실 때는 보수적인 컬러를 구매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너무 튀는 컬러는 옷을 받쳐 입기 힘드니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이런 굵은 케이블, 막 꼬입 있는 거 이런 거. 감독님 잠깐 거울 좀 봐도 될까요? 감독님 뒤에 거울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글린 체크. 영국 아저씨들이 노팅힐에서 강아지 한 마리 끌고 갈 것 같은. 이렇게 입어가지고, 여기다 청바지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다 너무 또 포멀하게 아래를 매치해주면 재미가 없어. 저는 약간 찢어진 청바지나 레이스가 들어간 H라인 스커트. 이렇게 반전을 주는 거를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더 시크해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눈이 마구 돌아가는.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 패딩의 계절이잖아요. 여기 지금 패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키가 큰 것도 큰 거지만 남자 패딩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나 날씬해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 입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크게 벌키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쓱 걸쳐줘도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켓 많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지갑 이런 거 너무 좋아. 그런 가방을 안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큰 패딩을 입으면 아래는 약간 타이트한 진을 입어서 롱부츠를 신다든지, 이렇게 작은 타이트한 패딩 입었을 때는 약간 부우한 치마를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반비례하게 입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겨울에는 또 이런
체크 같은 거 크리스마스나 연말 때 꼭 하나는 입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세트로 체크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일반 분들은 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위에 하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프화이트 컬렉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컬러 패딩, 완전 쨍한 컬러의 패딩들 이렇게 입고 안에는 뭐 화이트나 막 베이직한 컬러로 매치해서 이렇게 입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컬러 패딩 이번 시즌 되게 유행이에요. 약간 너무 강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그냥 베이직한 옷에 이것만 걸쳐주면 되게 멋스럽거든요. 이런 컬러도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허리를 미친 듯이 졸라매 줘야 돼. 호흡이 곤란해질 때까지 졸라줘야 돼. 이건 이렇게 입는 게 이러지. 이렇게 타이트한 약간 스키니진 입고 워커 부츠 같은 거 신고 대충 구경은 해봤는데 트렌드가 뭔지 아시겠어요? 올 겨울에? 모르겠지 아직. 입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할지 대표적인 겨울옷 세 가지 착장 한번 해집어 볼게요. 짜잔! 네, 이게 바로 제가 제안해드리는 패딩들인데요. 이 패딩이 그 뭐라 그러냐, 약간 깔깔이 스타일. 뭔지 아시죠? 이런 약간 또 복고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카키톤이 의외로 되게 패셔너블해요. 약간 얇은 듯한 이런 패딩을 입었는데 이게 또 되게 따뜻하면서도 가벼워서 저는 얇은 패딩 두 겹을 입던지 아니면 얇은 패딩을 안에 입고 겉에 롱코트를 매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또 재밌는 게 같은 톤으로 지금 조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어드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오. 베스트는 좀 긴 기장을 입었어요. 일부러 약간 레이어드를 주려고. 이렇게 레이어링을 할 때는 약간 기장감이 다르거나 아니면 패턴이 다르거나 뭔가 다른 느낌으로 믹스 매치 해주시면 되게 멋스러워요. 팔부 길이 정도의 블랙 진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입는 맨투맨들을 지금 매치를 해봤는데 되게 그냥 수우파에 너무 어울렸죠. 시크한 듯이 약간 갱스터 느낌으로 리종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얇은 패딩을 또 두 개를 입으니까 보온감은 더 들면서 가볍고 그리고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면 하나를 벗으면 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죠? 그럼 이제 그 다음요? 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롱코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가 이번 시즌에 또 제일 꽂힌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렌즈 코트예요. 이 프렌즈라는 게 이렇게 목도리 끝부분 이렇게 후드루드루드한 이 총체 같은 아이들 이런 게 이 햄라인 아래로 이렇게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카라 부분에 다 있거나 소매 끝에 이렇게 있거나 하는 게 요즘 또 유행이거든요. 약간 히피처럼 이런 롱코트를 입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에는 약간 밀키한 톤의 약간 복고 60년대 복고 영국 느낌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루즈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다 이렇게 입었는데도 약간 뭔가 좀 러블리한 프린트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약간 빨간 스트라이프가 있는 예쁜 스카프를 한번 매치해봤어. 근데 이 스카프는 재밌는 게 울 스카프예요. 그래서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계절감 있는 아이인데 그 스크런치라는 곱창밴드 유행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두툼한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런 캣모드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러블리한 스타일이지만 반전 매치를 주면 굉장히 시크해요. 이렇게 입고 이런 운동화! 이렇게 또 신어주시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단화밖에 없는데 농구화 이렇게 매치해주시면 시크하고 엣지있게 포인트를 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룩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할 텐데요. 그럴 때 조금은 예뻐 보이지만 약간은 포멀하면서 뭔가 시크했으면 좋겠어. 그런 룩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 옷을 골라봤는데요. 비스트랑 베스트가 유행이야. 근데 그게 섞인 옷이 있어. 게다가 계절감 있는 코듀로이 소재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입어봤어요. 코듀로이 같은 경우에는 고르실 때 이 간격이 너무 넓지 않은 거를 고르시는 게 덜 뚱뚱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색깔도 약간 얼스 컬러라고 하잖아요. 약간 카키하고 베이지가 섞인 듯한.
그래서 지금 톤을 맞춰봤어요. 톤온톤으로 여기 또 카키 니트를 입어가지고 약간 좀 안정감 있는 선택을 했는데 이런 룩을 입을 때는 아무래도 바지도 타이트하고 하니까 조금 힐을 신어주는 게 좀 더 포멀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또 너무 포멀하게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히트 느낌의 벙거지 모자도 한번 써봤거든요. 이렇게 입을 때 나갈 때 또 뭔가 걸쳐야 되잖아요. 또 그럴 때는 또 가을 겨울 하면 헤딩본의 계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잊지 말고 걷기 한번 걸쳐주면 이렇게 이거 하나만 여기 클러치 하나 들면 딱 끝!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원데이 드레스로 오늘 한남동 비커에 와봤는데요. 사실 한남동 비커가 이렇게 많이 오픈하는 곳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를 다음에 또 제가 원데이 드레스룸으로 어디를 가면 좋을지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전화를 직접 드려서 가도 될런지 여쭤보고 또 원데이 드레스룸 오픈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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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사지. 감사합니다.